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저번에 여기 누수돼가지고 왔는데, 우체국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전기를 매진 줄 알았는데, 전기를 쓰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물줄줄 다 죽었어요? 안 쓰니까 안 나오죠. 아니, 안 나오죠, 이제. 근데 오늘 이거 배관 잘라가지고 새로 뺄 거예요, 배관. 맞네. 지금 자주 비우는 거 알아요? 예? 지금 비우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못 쓰겠어요. 아, 그래요? 아예 못 쓰겠어요, 일부러. 예. 맞네, 거기가. 전기 정신 편심을 썼는데, 그게 안 맞으면은, 그, 맞춰서 깼어야 되는데, 바닥을 다 깼어요. 바닥을 깨고 그냥 변기를 안 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거기다가 또, 변기 안 치는 사람이 일자 드라이버 갔다가 작업하다가 배관도 찍어 먹었어요. 아니, 집 찍는 것도 그렇지만, 설계 없다고 해갖다가 잘못하려고 쓴 거지. 경기 안 치는 거라. 들어가면 하고. 아,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203호 지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벌써 오셨어요? 아, 일찍 빨리 작업하려고요. 예. 오늘 아침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전에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혹시 안 계시면 그냥 저번에 알려준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서 얼른 작업하려고요. 예. 보니까 예. 우체국에 이제 물 안 떨어지네요. 예. 아, 예. 네네. 아, 지금 방금 나왔는데 못 뺐는데. 아, 그래요? 저 지금 이제 막 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지금 우체국 봤거든요. 다 말랐더라고, 예. 아, 그래요? 네. 한번 호실에 계신지 한번 확인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변기를 뜯어보니까 이 편심을 썼는데 비파기 편심을 써야 되는데 파기 편심을 써가지고 여기를 다 깨놨더라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깨다가 찍은 것 같아요. 여기 깨졌어. 관통 슬리브가. 그런 이제 이게 스며들면서 이쪽을 다 주변에 스며들면서 공용 비트 쪽으로 해가지고 방수가 타고 이제 아래층 누수가 되는 이런 증상이었습니다. 네, 한 지금 3일 안 쓰겠더니 물이 바짝 말랐어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해보자.
씹어서. 아, 배지를 벌면 이제 저기 갑자기 매지를 만물질자든지 이걸 붙이면 하루 벌어질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돈을 벌긴 하지만. 이게 이제 광통 클리브라는 겁니다. 그 광통 클리브가 뭐냐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칠 때 얘를 슬립으로 삽입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슬랍을 버버려요. 그럼 나중에 배관과 배관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광통 슬리브, 그래서 광통 슬리브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깨면서 이 사람들이 요거를 찍어 먹은 거예요. 네. 여기로도 만약에 바깥으로 깨졌으면 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직접 원인은 이쪽으로 다 스며들었고 그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게 흘러나온 건 자국인 거. 얘는 이제, 관통, 6g도 관통 슬리브가 들어가는데, 은근히 관통 슬리브 쪽에 이게 앉히다가, 저기 구멍을 내가고 누수되는 데가 많아요. 예, 신축에 가보면. 일단 요거 청소하고, 여기는 이제, 테크세븐으로 발라준 다음에 이제 배관 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쉬 안 찍고 있었어? 아 찍은 줄 알았잖아. 쉬. 아 나쁜다.
급하게 현심을 썼지. 나 이해 못하겠네. 아니 정신 거리가 나오는데 왜 너무 벌어 벌어졌다고? 나중에 즉시 경기 갈 때나 돼야지. 너무 멀었어. 눈이 안 떠지는구만. 뭐하니? 경기에 눈이 걸리는구만. 코라지가 얘네 안 봐도 코라지가 눈이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눈이 꼭 걸려가지고 그래 엄청나게 나오는구만. 근데 눈이 걸리냐. 눈이 걸려가지고 탄식을 갖고만. 자 보시면 이거는 일반 펜싱이에요. 이거 쓰면 이게 만약에 이 펜싱을 쓰게 되면 경기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려고 해서 이제 깼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수 문제라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비카비 펜싱이라고 해서 회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차이가 뭐냐면 보여드리면 보세요. 얘랑 네, 기계가 되잖아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빠 자동차 보실게요. 혹시 자동차 보험 객실대로 그러세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제가, 일단 정시대 넘어서 전화주시겠다.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정시 한시, 열한시 전화주세요. 네, 한시, 한시나, 한시가 두시 사이에.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보면, 비타비 펜싱은 이게 회전이 된다. 그래서 이 바닥 안 돼도 돼요. 이렇게 안쪽에 준단 말이에요. 경기가 이렇게 바닥에 바로. 네.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바닥을 다 깨어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이 높이 차이가. 네. 이게 근데 이제 일반 이제 정심은 바닥을 안 깨도 상관없지만 펜싱 때는 비커기 펜싱을 쓰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좌측이 기존에 사용하던 펜싱,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새로 시공할 비타기 펜싱입니다. 이 높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끼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엄청난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이만큼 이제 낮추기를 위해서 네, 바닥을 깬 거죠. 이 옆에다. 여기가 지어진 지 오래됐다면 제가 이거를 쓴 걸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중년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네.
이거가 네, 그 사이에 이렇게 최근 의제도 광고되고 광고되기 전에
Thank you.
있어요.